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간단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질문한 율법학자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께 앞서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첫째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잘 됐죠.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그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너의 온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다시 그 사람이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나의 이웃이겠느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을 정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로 사해가 있는 그런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하는 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초죽음의 제도로 강도에게 맞고 쓰러진 사람에게 제가 이 성경 얘기가 나오면 이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꼭 예수님 왜 비유를 들어도 거기다 사제를 집었는지 몰라요. 어떤 뭐 여자라든지 이런 걸 넣었으면 좀 얘기도 좋고 그럴 텐데. 그래서 레위가 와서 보다가 쓰러져 있으니까 오던 방향으로 다시 또 반대로 해서 돌아갔다. 또 한 사람은 사제인데 그도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썰렁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제 우리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소 후원회가 주최를 하는 그런 야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본당의 젊은이들과 같이 그 조지 워싱턴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라는 거기 언저리에 그 시그널 랍이라는 그런 그 한 트레일 코스가 있어요. 거기도 뭐 파킹도 하고 또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한 아주 좀 야외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못 따라가는 게 나이가 있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도 그렇다고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 젊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제가 야 거기 올라가면 정상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는 그 혀도 잘 안 돌아가는 레틀 스네이크라는 게 있다. 그 뭐 방울뱀이라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나쁜 발음이라도 어떻게 알아듣고 어우 그게냐 그래서 그렇게 너네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 같이 올라가자 했더니 아이 그럼요 그 대답은 또 잘하더라고. 조그만 10분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싹 올라가 버리고 이놈들 봐라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또 다 살아있더라고요. 그냥 또 물도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신문이 물 있어요 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 있는 물까지 다 뺏어서 먹고 또 내려갈 때야 내려갈 때는 대개 사고는 내려가면서 나 그러니까 너희들 천천히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가 했더니 네 이러고서는 해갖고 한 10분 있더니 또 싹 없어졌어요. 이런 망할 놈들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우리 하상 우리 아니 성바오로 성당에도 신학생이 생기겠구나. 왜 그랬겠어요? 대답은 잘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데 한번 10분 후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사제들이란 신학생들이란 다 어때요? 말은 잘하고 실천을 잘 안 하니까 썰렁하죠? 그래서 제가 썰렁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늘 바로 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제만 그러냐?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면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느냐, 그건 아니래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또 찔리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로마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쓰면서 도서관하고 기숙사 사이에 가다 보면은 거지가 한 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인물도 잘생겼어, 거지가. 그래서 제가 저렇게 허울대는 멀쩡한 놈이 뭘 이렇게 젊은 놈이 앉아서 비록질을 하고 거짓노릇을 하냐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속으로. 그 사람은 또 자기 일에 충실해가지고 매일 지나가다 보면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오던 길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말이 많다. 그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지. 그놈의 사지가 멀쩡한 놈이고 또 허울대는 멀쩡한 놈이고 또 저놈 내가 도와줘봤자 뭐 내가 또 뭐 얼마나 도움이 되며, 또 내가 지금 그 장학금을 간신히 조금 받아가지고 나도 쓰기도 너무 힘든데 내가 네 도와줄 게 어디 있겠냐, 이렇게 했던 나의 이런 것을 반성을 했어요. 아무 말 않고 한번 도와줘보자. 왜냐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은 아무 말도 않고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려운 이제 장학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매일 도서관 가면서 저 호주머니 놓고 있다가 줄려 그랬는데, 아이 또 그때마다 왜 이렇게 읽어야 할 책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바쁘니까 또 내일 해야지. 또 가서 막상 줄려 그러면, 야, 또 친부가 또 뭐 위선자처럼 남 보게 보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또 괜히 찔리고, 내가 뭐 평소 안 하다가 또 오늘 또 유별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다가 결국 그 사람한테서 돈을 주는 것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결심하고도 했다는 거예요. 바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유선자 같기도 하고 걔네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줬어요. 그때서 제가 배운 거는, 야, 이렇게 매일 내가 지나가는 그 거리에 거지에게 돈 한 푼 주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거지가 얼마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 속으로는 어디 아픈가? 어디 또 새로운 전군 갔나? 딴 데로? 네? 그런데 배운 교훈은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웃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는 내가 미루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물이 흘러가면은 다시는 그 물은 다시 오르지 않듯이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내 이웃도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막상 베풀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대개 제일 먼저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딱 해서 도와줘야 할 사람을 보면 나는 예매만 하면 돼. 그냥 쉽잖아요. 한번 돌리면 다 편한데 이기적인 내 마음이 나를 움츠리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 내가 쓰기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긴데 내가 도와줄 게 어딨냐 하서 항상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서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 나를 쳐다보고 도움을 청할 때도 나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귀찮아. 내가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또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도 엮이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나는 편한 길을 선택해. 그리고 기껏 다 좋아. 미룬다는 거야. 오늘 뭐 꼭 해야 되겠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레위인이나 사제는 아니더라도 정작 내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를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로마에서 얻었던 교훈은 아무 말 없이 따지지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오는 말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불탈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표양 중에 거기에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서 도와달라 그럴 때, 또 식사도 하실 할 겨를도 없이 바쁠 때, 또 주님께 바로 중풍병자가 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실 때, 또 앞보는 소경이 예수님께 막 부르고 짓고 도와달라 그럴 때, 예수님은 그때 군중에서 아주 정신없었을 때, 예수님이 언제 한번 나는 지금 바쁘다, 조금 있다가 내가 와서 너 도와줄게, 또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좀 내가 좀 있은 여유가 있다면 해줄게, 그러신 적 있으셔요? 주님은 바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놀라운 표양은 사랑을 미루지 않으셨대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또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순환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아서, 나도 고통스럽다고 해서 미루신 적이 있으셔요? 주님은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더라도 그 길에서도 도와주셨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지만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라고 항상 미루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머리로만 내가 이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번지르하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어? 열심히 기도한 거, 열심히 사람들에게 표양을 보여준 거, 1번이 베풀어주는 거라 그랬어. 빵을 하나, 또 물 한 그릇, 또 옷 한 가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병든 사람을 찾아주는 거, 그런 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 이웃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거지에게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거지에게 도와주고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바꾸고 말없이 도와주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누면서 주는 기쁨, 바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있다. 우리는 웅크리는 거, 간직하고 내 것만 간직하는 그 이기적인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성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은 우리는 그것은 귀를 막고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정작 못 도와준다는 사실이죠. 오늘 신명기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율법이 어디 하늘에 있는 거냐, 아니면 바다에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너의 입이나 너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핑계를 대고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했습니다. 사랑은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큰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는 가장 작은 것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바로 병든 이들을 한번 안아주는 거, 그들의 손톱이 길고 그런 거를 깎아주는 것도 훌륭한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 관심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이기적인 일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나의 생활, 나의 가정에 묶여서, 내 것에 묶여서 나누어줄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말이 많아요. 너무 이유를 많이 대요. 바쁘고 없고 또 내가 고통스럽고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논리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말없이 베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 없이 작은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오늘은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